소고기는 어떤 부위를 사용해야 되나요? 정말 오늘 질문 중에 네.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아~ 부위가 중요하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오이죠. 네. 네. 오이에 진짜 여기에 기름기 많은 고기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아~ 안 좋겠죠. 네. 그래서 홍두깨살로 준비했습니다. 홍두깨살 150g을 준비했는데요. 얘는 손질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다른 구이를 드실 때는 소고기를 결 반대로 썰어야 고기가 부드러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홍두깨살은요. 결대로, 결대로 썰어야 나중에 고기가 깨지지가 않아요. 아. 결 반대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볶게 되면 잘못하면 고기가 다 깨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대로 썰어가지고 한 7cm 길이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이보다 길잖아요. 네. 얘가 볶아지면 수축이 되니까 오이하고 거의 길이가 맞아지겠네요. 맞아지겠네요. 자, 그러면 소고기 양념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자, 먼저 고기에 간을 맞춰줄 진간장 한 큰술 넣어줄게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오이 나물을 먹도 약간 그래도 감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 한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한 큰술 넣어줄게요. 참기름 한 큰술. 그다음에 다진 파 한 큰술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도 반 큰술 넣겠습니다. 네. 후춧가루는 한 두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정말 양이 조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간만 하시거든요. 진짜. 네. 자, 잘 여기서 양념을 녹여주신 다음에 홍두깨채 썰어놓고 주물주물 묻혀주시면 돼요. 네. 오. 조물조물. 조물조물조물조물. 예, 제가 아까 그 오이가 채 속에 항산화 물질이라고 네. 설명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이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성질이 너무 차갑습니다. 네. 아. 그래서 원래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네. 체질이 좀 냉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고기가 함께 하게 되면 체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고요. 음흠. 또 소고기에는 섬유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이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조화롭고요. 또 한 가지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위험성이 있는데 네. 이 오이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함께 먹게 되면 이 살찌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재밌다, 재밌다. 자, 이제 고기를 한번 볶아볼게요. 네. 네. 불 켜주시고요. 아까 여기에 참기름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의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 볶는 소리는 뭐 언제 들어봐도. 옳죠. 옆에 있으면 저거 하나씩 쪼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했겠지. 근데 고기가 반뿐이 없다. 그럼 집에 혹시 건표고가 있으면요. 불려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양념해서 무쳐가지고 같이 볶아가지고 하셔도 아주 좋아요. 근데 냉동실 열면요. 하얀 비닐봉지에 막 빨간 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꺼내보면 홍두깨살이에요. 무조건. 언제 집어넣지? 네. 지금 막 수분이 생기죠? 네. 이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으시면 다 된 거예요. 네. 아,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향이. 네, 고소합니다. 이거 네. 불고기 냄새 안 나요? 나요. 옵니다. 자, 승현 씨 많이 맡으세요. 향. 향. 향 좋다.